양평 고속도로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농성을 시작한 지 100일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같이 치열하게 싸웠던 오늘은 여성 전사들과 함께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전 양평 군의원 여현정입니다. 정말 뜨거운 날들이었습니다. 저희가 농성을 시작했던 7월은 기어이 대통령 후보 일가의 땅으로 종점을 옮기겠다고 혈안이 된 정부 여당의 거짓말과 탐욕이 난무했고 지역에서 모든 언론이 막혀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진실을 밝히라라는 국민의 요구를 지금껏 무시했고 기득권 카르텔, 국힘 세력들은 온갖 조작과 온갖 거짓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기만했습니다. 저 극악무도한 친일매국 검찰 독재 세력과의 대결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우리는 거리로 나서 투쟁하고 저항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싸우지 않을 이유와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농성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전쟁처럼 치열했고 때로는 서럽고 외롭고 아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농성단을 지키겠다고 무엇이라도 함께하겠다고 찾아와준 농성단들의 정성은 지극하고 간절했습니다. 그 길에 진실이 하나둘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잘했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종점을 누가 옮기려고 했는가라는 물음에 처음에는 민주당이 요구했다. 그러더니 양평군과 양평 주민이 요구했다. 그리고는 용역사가 만들었다 라고 계속 거짓말을 하고 말을 바꾸더니 지난달 국정질문에서 원희룡 장관은 국토부가 지시했죠 라고 시인하며 배후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한달 지난주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도로 조작을 지시했던 배후가 숨어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4장의 문서를 공식 자료에서 고의 누락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 변경 노선은 용역 착수 10일 만에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국토부 장관 뒤에 숨어서 진실을 감추고 왜곡하고 있는 진짜 배후는 누구이겠습니까? 맞습니다.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1000번지 일대 578번지 일대 13000여평에 달하는 막대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땅 주인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2016년 개통된 중부내륙고속도로 남양평 IC는 김건희 일가의 땅과 1km 그리고 종점을 옮기려는 그 위치와는 500m 떨어진 거리에 있습니다. 이 중부내륙고속도로 남양평 IC를 착공했던 2013년은 윤석열 대통령이 양평군을 관할하던 여주지청장으로 있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이 남양평 IC를 계획했던 2012년은 윤석열 김건희가 결혼을 하던 해입니다. 그렇다면 2012년 결혼 선물로 인터체인지를 갖다 바치고 2023년 5월 8일 취임 후 첫 어버이날 선물로 고속도로 종점을 갖다 바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 남양평 IC 바로 인접해 있는 남한강 휴게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지금 85%의 공정을 완료하고 단 15% 약 40억 원을 들이면 15년간 수익이 보장되도록 설계해서 민간에 넘겨주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이렇게 국민 세금을 들여서 민간 업체에게 막대한 이익을 보장해주는 그런 휴게소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휴게소를 낙찰받은 업체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정열주를 보유하고 있는 윤석열의 친구입니다. 이 정도 되면 우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 부부 일각의 양평 부동산 개발 특혜 종합 선물 세트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막대한 부동산 이익을 자신들의 아가리에 모두 쳐넣겠다는 그 더러운 욕망은 고작 5년짜리 권력으로 5천년을 이어온 민족의 역사를 유린하고 5천만 국민을 농락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 국정농단이 어디서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저 윤석열 일당을 그대로 두고는 이 국정농단이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지금 당장 탄핵! 맞습니다. 두려움 없이 눈치 볼 것 없이 지금 당장 탄핵을 외쳐야 할 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국정농단 고속도로 싸움 천막농성 언제까지 할 것이냐 물으십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조 원에 달하는 국책사업 고속도로를 마음대로 휘계하고 훔쳐버린 희대의 절도범 조작 사기범들을 법적, 역사적, 사회적 심판을 모두 내릴 때까지 우리는 끝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투에서 이기는 것은 이길 때까지 싸우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이 싸움에서 이길 때까지 끝까지 한번 가볼 작정입니다.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가열찬 항쟁의 길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